인적 자원을 봤어요. 자, 우리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도 막 자기 뭐 역량을 개발하려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막 학원 다니시고 영어학원 다니시고 막 하시잖아요. 뭐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지고 자고 갖고 있는 자원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봤는데요. 고졸 이하가 39.7%예요. 우수기네. 그리고 중졸 이하는 29.5%예요. 결국은 약 60% 가까이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고졸 이하의 학력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밖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직이 어려워요. 다른 데 가려고 해도 직업 훈련을 저희가 시키려고 해도 어떤 직업 훈련을 시켜서 이거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주고요. 또 하나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 관계 변화가 되신 분들 3분의 1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이혼하셨거나 또는 뭐 별거를 했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까요?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손을 내밀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가족들이 이미 깨져 있는 상태예요. 요즘에 결혼 못한다고 하잖아요. 결혼을 했냐고 물어보면 50.2%가 아예 독신이에요. 한 번도 결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연령이 40대, 50대 되는 분들이. 그리고 결혼했지만 해체된 상태가 26.9%. 그러니까 약 노숙인의 80%는 이미 가족 지지, 가장 우리 사회 가장 최고의 지지망이 가족인데 가족 지지가 깨진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쓰나미에서 누군가 끄집어 내줘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 지지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건강 상태를 보면 아까 겉으로 보기엔 너무 멀쩡해요. 너무 멀쩡해서 왜 술 먹고 널브러져 있어라고 하는 지탄을 받기에 너무 합당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자기가 약 40%가 신체적으로 건강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근육관절 질환. 여러분 혹시 지금 이제 노숙인들이 이제 연령대 50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전에 뭘 했냐면 건설 유공증 많이 했어요. 그때는 등짐 짓는 거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고도화돼서 다 기계로 하죠. 시멘트도 기계로 붓고 벽돌도 안 지잖아요. 예전에는 다 그걸 몸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나가고 근골격계 질환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디 부러진 건 아니잖아요. 어디 다리가 부러진 건 아니잖아요. 장애는 아니에요. 근데 허리나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다 망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근데 뭐 위장 질환이나 이제 호흡기 관련한 질환들 이런 질환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만한 체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신 건강을 물어보면 응답자의 25.9%가 지금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 그래서 뭐 이제 분노. 지금 상황에 분노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불안감, 뭐 무기력감이 약 20%. 자포자기 증상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심리적으로 내가 이 여기 거리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 또는 정말 여러 명이 함께 잠을 자고 뭐 누군가는 옆에서 뭐 막 코를 골면서 자고 나는 좀 조용하게 자고 싶고 이런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응답자의 54.4%가 삶을 그러니까 이 노숙 이후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 합니다. 한 번 이상. 그리고 시도한 적이 있다 25.8%예요. 그만큼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지만 실제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바닥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을 보니까요.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노숙인이 되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이요. 73.6%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인 경우에도 일반인에 비해서 음주 유병률이 2~3배 높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가 노숙 상황에 처해있어. 아무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없고 내가 오늘 당장 어디서 잠을 잘 곳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든 술이 안 땡기겠어요. 그냥 술 먹고 이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겠죠. 그게 하루 이틀 쌓이게 되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그 다음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술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자기 인생에서 오로지 자기한테 위로를 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알코올 중독자한테 술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첫사랑의 애인보다 훨씬 더 강력하대요. 전 잘 모르겠는데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첫사랑을 잘 잊지를 못한대요. 계속 평생 간대요. 그 기억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의 직업력을 봤어요. 가장 많은 게 건설 일용직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공장 노동자고, 그다음이 그 주방에서 보조하는 요리사, 주방 보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서. 서비서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일을 하죠. 그러니까 주로 전문직으로 사무직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퍼센트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적 자원과 학력으로는 우리 사회의 어떤 중위소득을 갈 만한 어떤 자원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더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넘어설 수 있는, 이 쓰다미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지지망 하나도 없고요. 가족과 재결합하거나 가족과 연계될 수 있다? 없어요. 70%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적 지지망, 노숙 이후에 부부관계 70% 단절, 부모관계 단절, 형제관계 다 단절, 친구관계 다 나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노숙하면서 친구한테 얘기해서 야, 나 노숙하는데 술 한잔 사줘. 불가능하겠죠. 현재 지지망이 누구냐면요. 시설 실무자가 31%예요. 그리고 노숙 동료가 14%. 지지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현재 어려움을 넘어서려면 뭔가 누군가 나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지지망이 없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여성 노숙에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원인은 좀 달라요. 남자들, 우리 사회에서 남자는 바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숙하게 된 원인을 물어보면 대부분 실직 때문이다. 또는 남한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완전 집이 날렸다. 그래서 부인하고 이혼했다. 뭐 이런 이유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불화가 많아요. 가족과의 불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폭력 문제는 가족과의 불화가 많고요. 또 뭐 이혼을 했는데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러면 집이 부자예요. 그러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요. 그리고 입대원을 계속 반복해요. 집이 부자이면. 왜냐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집이 가난해요. 그러면 병원에 입대원을 시킬 수도 없어요. 근데 집에서 돌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을 가출하잖아요. 찾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이유들로 여성들은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성들이 거리 노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성폭력이나 일반적인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반 취객들한테 맞기도 하고요. 이유 없이 맞기도 하고요. 그런 폭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을 동반한 경우에는 아동 양육의 어려움도 크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저희 이제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